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 안 끊기고 잘 보이죠? 저는 지금 홍콩입니다. 홍콩에서 무대를 마치고 내려왔어요. 이제 비행기를 타러 곧갈 거예요. 아까 인사를 제대로 못하고 홍콩 팬 여러분한테 인사를 오랜만에 만났는데 제대로 못한 것 같아서 마음에 걸려서 이렇게 켰습니다, 오랜만에. 안녕하세요. 안녕. 예스. 예스. 예스, I'm in Hong Kong. 와우. 안녕. 많이 있네. 후! 이렇게 하는 거야? 오. 무지개. 여유 재밌구만. 눈을 누르세요. 눈을 어떻게 누르세요? 감기에 걸렸습니다. 죄송해요. 지금 다른 멤버들은 다른 대기실에서 아마 쉬고 있을 거예요. 무대가 끝나서 다 이제 비행기를 타러 갈 준비를 하고 있을 거고요. 오늘 홍콩에 왔는데 오랜만에 와서 너무너무 재밌고 재밌는 시간이었습니다. 홍콩 팬 여러분들 되게 열정적으로 막 이렇게 뜯으면서 응원해 주셔서 감사해요. Thank you, Hong Kong. 인사를 하고 싶었는데 제대로 못해서 이렇게 할게요. Thank you, Hong Kong. 예. 오, 오. 예, you guys so amazing. 오, 예. 저는 이제 곧 한국으로 돌아가요.
그러시나 봐요. 댓글이 막 한국어의 비중보다 외국어가 조금 더 많은 것 같아. 그래서 할 말이 없네. 1.6만 분이 제가 이렇게 아무 말 대잔치 하는 거를 지켜봐 주시고 계신다니. 영광입니다. 예! 후! 예! You guys so amazing! 우! 예! 여러분, 제가 할 말이 더 말재주가 없어서 없을 것 같으니 좀 보내주세요. 말 좀. 안 그러면 일찍 방송이 꺼질 수 있어요. 아, 슬로베니아 재밌었냐고요? 다 아네? 갔다 온 거를? 혹시 우리 러비들은 모르는 게 없어. 재밌었어요. 스포기 때문에 많이 말하면 안될것 같지만, 슬로베니아라는 나라는 되게 편안하고, 조용하고, 공기도 좋고, 가서 되게 힐링을 많이 하다 온것 같아요. 레벨업 프로젝트 시즌 3 촬영 갔다 왔는데, 다들 아시죠? 네. 많이 봐주세요. 나오면. 재밌을 것 같아요. 아마 역대급으로 제가 아직 방송을 못 봤지만 재밌지 않을까. 네. 예상해 봅니다. 워낙 편집도 잘하시고, 편집도 잘하시고. 재밌으니까 방송이 나오면 저희가 이렇게 해도 이렇게 나오니까 네 걱정이 없습니다. 언니의 눈은 엄청 예뻐요. 저 오늘 화장 무대 화장했어요. 반짝이 예쁘죠? 무대 화장이에요. 방송은 어디서 하냐고요? 레벨업 프로젝트 시즌 3는 옥수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Check out 옥수수 Korea 플랫폼. Yes, right. But not yet. Coming soon. 내일 보여줘. 저 노란색 네일 했어요. 예쁘죠? 약간 제가 원래 이런 보석 붙이는 거를 별로 불편해하는데 좀 멋좀 부려봤어요. 약간 곰돌이 푸의 그런 노란색 생각나지 않아요? 그쵸? 꿀단지. 신곡은 언제쯤 나와? 비밀이에요. 히미츠? 비밀 언니 잘 봤어요. 짱 재밌었어요. 비밀 언니! 재밌죠? 저도 3화까지 나왔죠. 다 봤어요. 다 시청하고 있고요. 열심히 촬영 재밌게 했으니까 여러분들이 더 많이 많이 홍보도 해주시고 많이 많이 퍼뜨려주세요. 많이 많이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많이 많이 비밀 언니 재밌어요. 감기 조심할게요. 제가 호감기에 걸렸어요. 그래서 목소리가 좀 이런데 제가 원래 감기에 좀잘 걸려요. 몸이 약간 요즘 들어서 좀 약해진 것 같아요. 저 오늘 부었죠.
저도 알아요. 엄청 부었어. 눈이 탱탱 부었죠? 에뛰드 화장품 많이 쓰나요? 당연하죠. 제가 바로 에뛰드 하우스 모델입니다. 한번 효과할까? 에뛰드 하우스 모델입니다. 저 예리한 핑크 발랐어요. 다들 예리한 핑크 아시죠? 매직시클립 라커. 많이 써주세요. 자, 어떻게 꺼냐? 어떻게 꺼? 자, 이제 무슨 이야기를 하면 좋을까나? 머리 기르시면 되게 예쁘실 것 같아요, 누나. 저 머리 기르고 있긴 한데. 네. 요즘 아예 길게 익스텐션이라고 하죠. 아예 길게 붙여서 유지하는 그런 거 있잖아요. 그거 할까 고민 중이에요. 그거 하면 피스도 안 붙여도 되고. 아, 싱글즈 언제 나와요? 맞다, 여러분. 한번 더. 예, 뮤가 있어. 아빠인지. 예, 싱글즈. 싱글즈 여러분. 자, 우리 러비들 필도. 싱글즈가 이제 6월호에 나와요. 벌써 나왔나? 저도 사진으로 받아봤는데, LA에 가서 찍고 왔고요. 우리 러비들이 많이 홍보도 해주고, 많이, 어디, 퍼뜨려주고, 그러면 좋겠습니다. 많이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되게 재밌게 촬영했어요. 싱글즈 아주 좋았어. 아주 행복한 기억이에요. LA. 얼굴이 왜 이래? 네. 싱글즈 아무튼 많이 봐주시고요. 술 먹었냐고요? 텐션 뭐지? 저술안 먹었어요. 저 무대하고 왔습니다. 셀카 올려줘. 저 셀카를 요즘에 잘안 찍어요. 누가 찍어주면 찍는데. 아까 한번 오랜만에 찍어봤는데 잘안 나오더라고요, 생각보다. 그래서 요즘 잘안 찍어요. 셀카 팬분들이 보고 싶어 하시는 거잘 알고 있습니다. 팬분들이 아까도 공항에서도 셀카 좀 올려달라고 하시던데 올려볼게요. 한번 찍어서. 누가 찍어주는 게 좋아요, 저는. 그게 제일 더잘 나오는 것 같아요. 홍콩. 다른 회원들은 어디에 있나요? 아마 다른 멤버들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다른 멤버들은, 다른 대기실에서 지금 쉬고 있어요. 공연이 끝나서. 네, 저는 혼자 다른 대기실에 있고요. 천 불러주세요. 천. 감사합니다. 저의 자작곡인데. 천이 어떻게 가만히 눈을 감고 생각해보곤 해 우리 그랬네 그 무언가를 말이야 말 같고 하얀 네 얼굴을 보고
언젠간 별들 바라보던 조금 쓸쓸했던 나를 기억해. 사실 그때 뭐지? 그때 나도 날 숨겼었겠지. 주의 1절 2절, 2절이 섞일 수 있음. 잠도 많이 쓰였다는 걸 너는 아마도 정말 몰랐겠지만 죄송해요. 가만히 눈을 감고 생각해보곤 해. 우리 그랬네. 그 무언가를 말이야. 맑았고 하얀 네 얼굴을 보고 있으면 그저 너 따뜻한 새 너인데 말야. 여기까지. 처음은 처음 음원 말고는 처음 불러드리는 것 같아요. 그쵸? 가사가 1, 2절이 뒤바뀔지 모르겠네. 제가 감기에 걸려서 죄송합니다. 아리가또. 타고난 목소리라뇨. 아니에요. 저도 불러드리고 싶어요, 많이. 음색 요정 김예림. 예! 후! 땡큐! 빨간 맛 불러달라고요? 궁금하니. 깨물면 점점 녹아든 스트로베리 그만 코너 캔디샵 찾아봐 베이베. 방금도 부르고 왔어요. 내가 제일 좋아하는 건 여름 그만. 예! 스물에게도 들려달라고요. 이것도 저희 자작곡입니다. 비밀 언니에서 공개를 했었죠. 여러분 잘 들으셨나요? 그게 막 아예 나온 건 아니고 그 방송 뒤에 깔린 소리로 조금 나왔는데 그 비밀 스물에게? 스물에게 첫 가사가 뭐였지? 내 소원은 예림이가 행복한 거야. 진짜 맨날 행복했으면 좋겠다, 예림아. 자두야. 아, 스물에게 기억났어요. 안녕이제서야 뒤돌아 인사하네. 그래. 내가 많이 늦었지. 가끔 이렇게 불쑥 일고 찾아와서, 결국 이렇게 불쑥 일고 찾아와서 우린 만나고 있잖아. 그저 그대로가 빛이 나길 바래. 그저 그렇게 웃고 있는 날 그려. 가사 내가 썼는데. 후렴이. 꾸며지지 않아도 된다고. 불안하지 않아도 된다고. 숨차지 않아도 괜찮다고. 아, 누가 이렇게 가사 이렇게 써줬으면 좋겠다. 저는 제가
이 24개 가사 중에 그 토닥이니 떠밀림이 아니길이라는 가사를 제가 뒤에 보면 나와요. 그 가사를 썼었는데 써서 이제 뒤쪽에 나오는 가사인데 그 가사가 되게 좋아요. 어떻게 보면 그 토닥임이 누군가에게는 이렇게 다 다르게 다가오잖아요. 이렇게 위로가 될 수도 있지만 뭔가 부담으로 다가올 수도 있고 아무튼 그런 거를 생각하면서 24개라는 가사에 집어넣었는데 그 가사가 되게 좋은 것 같아요. 24개 제가 쓴 가사 중에 있어요. 처음에도 괜찮죠? 안녕. 안녕히 해줬어요, 이렇게. 아, 뒤돌아. 안녕히 해줬어요, 뒤돌아 인사하네. 그래, 내가 많이 늦었지. 누나 다 와요. 저다 와요. 고마워요. 언니 가사 보면 항상 스물이 아니어도 공감 가는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예림이에게 나도 토닥여 줄수 있는 존재가 되고 싶다. 저도요. 그래서 이 노래를 쓰고 싶었어요. 꼭그 스무 살이 아니어도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조금 그렇게 생각합니다. 스물에게 저도 이 노래가 정식으로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쵸? 수고했어요.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제 한국은 11시죠, 밤. 여기는 1시간이 시차가 늦어서 10시인데 이제 곧 주무셔야겠네요, 많은 분들. 우리 러비들 잘 자요. 항상 응원하고 있어요. 너무너무 사랑해요. 나보다 더 소중한 사람. 고맙습니다. 못 받았군요. 스테이 헬시 건강해라. 우리 모두 건강해라. 예. 자, 그럼 여러분, 저는 이제 곧 비행기를 타러 가야 돼서 곧 가도록 하겠습니다. 러비 항상 응원해요. 언제나 사랑하는 거 아시죠? 스물에게 정식으로 나오면 진짜 많은 분들께 위로가 될것 같아요. 저도 그런 곡 쓰고 싶어서 썼어요. 정식으로 나오는 날이 있겠죠? 저도 아직 모르겠어요. 아무튼, 오늘 홍콩 팬 여러분들 너무너무 감사드렸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요. 네. 홍콩 팬, 홍콩 너무, 땡큐. 그리고 우리 러비들 잘 자요. 푹 자고 저도 한국으로 돌아가서 푹 쉬겠습니다. 노래 좋다는 말 되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감사해요. 이게 되게 그 좋음은 또 다른 좋음인 것 같아요. 제가 쓴 가사나 제가 쓴 멜로디랑 좋아해 주신다는 게 되게 좀 울컥해요.
중시됐었대요. 내 말이 다 나왔겠지? 아무튼 여러분 너무너무 고맙고 저는 이제 그만 가겠습니다. 노래 나왔겠지?